자, 2대1 세트 하나 밀리고 있는 조현박 선수의 초구입니다. 시작. 자, 오늘 뭐 초구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네, 성공. 오늘 100% 성공이고요. 초구 배치가 그만큼 좀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좋은 네. 배치죠. 3세트 마민검 선수와 비슷하게 배치가 됐네요. 득점 이후의 배치가. 그렇죠. 자, 어떻게 풀어낼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바깥 돌리기 대회전, 리버스 엔드로. 거의 흡사한데요? 네. 자, 돌아왔고요. 키스도 거의 비슷하게 지나갔어요. 리버스 엔드. 야, 이거 거의 복사인데요? 네, 네, 그렇죠. 붙여넣기예요. 정말 희한하네요. 와. 어떻게 3세트하고 똑같이 이렇게 네. 배치가 나오면서. 와, 지금 돌아가는 코스와 그 키스 어긋나는 각도도 거의 비슷했죠? 그렇죠. 키스 와, 타이밍도 비슷하게 네. 나왔죠. 와, 이건 뭐, 복사해서 끌어다 놓기. 네. 자, 바깥 돌려 길게. 끝까지 타고 내려옵니다. 자, 4세트 출발이 좋은 조현범 선수입니다. 횡단을 치나요? 자, 횡단입니다. 자, 횡단샷. 멋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잘 쳤습니다. 얇은 두께에서 일목적구가 오기 전에 내공이 더 빨리 진행을 하죠. 일목적구 두께 처리 좋았습니다. 대회죠. 길게 놀렸죠? 키스 타이밍 때문에 아예 길게 시도한 자, 모습이죠. 하이런 어딕죠? 자, 조현박 선수 이 세트를 따내야 지금 승부치기까지 갈수 있어요. 뭐 승부치기에서 이제 후국이 때문에 좀 불리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승부치기까지는 끌고 가야 되겠죠. 네. 돌리기. 아, 조금 길어 보입니다. 자, 살짝 길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마민검 선수도 그렇고 조현박 선수도 그렇고 좁은 각 옆돌리기에서 실수들이 좀 많이 나오죠. 살짝 두꺼웠어요. 안으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네, 좋아 보입니다. 아, 이 부드럽게 진행을 했어요. 네, 자세가 너무 불편했는데. 몸을 완전히 빼서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컨트롤 각인데요. 정말 진짜 스트로크가 야, 간결합니다. 네. 정확하게 진입을 했고 옆돌리기. 연속 득점. 다시 한번 옆돌리기 시도가 가능합니다. 두껍게 해서 옆돌리기. 뒤로 올라오면서 득점. 3점.
이목적구를 두껍게 처리하면서 네. 이목적구로 키스가 내려가지 않게 만들었죠. 자, 끌어옵니다. 회전이 끝까지 사라지나요? 쭉 타고 들어오죠. 네. 자, 이 옆돌리기 길게 늘어지는 이런 옆돌리기를 마미껌 선수가 잘 풀어내는군요. 네, 하단 당점을 이용한 스핀볼 네.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간결하게 잘 치죠. 다운샷이 되면은 내공이 이제 라운드가 네. 걸리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자, 키스 비껴 나갔고요. 짧게 내려온 코스. 자, 또 하이런. 조현박 선수의 5점. 마미껌 선수 바로 하이런. 네. 장군 멍군 했죠, 지금. 네, 이렇게 되면 조현박 선수가 도망갈 곳이 안 보이는 거죠. 오히려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자, 5점. 네, 하이런 5득점. 걸었어요? 자, 득점. 네. 자, 다시 한번 모이나요? 오, 살짝. 충분히 피해낼 수 있는 각이죠? 약간 네, 지금, 누워있긴 합니다만. 네, 바깥 돌리기 짧게 시도가 가능하죠. 밀림이 발생하지 않게 잘 쳤습니다. 자, 오늘 다섯 개째 뱅크샷. 짧게! 됐죠? 계속 치고 나갑니다. 아,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조윤박 선수인데요. 여기가 이제 한번 고비가 왔네요. 마미껌 선수. 해결은 가능하지만 편안한 네. 시도는 아닙니다. 어떤 길이 됐건. 노란 공. 자, 안 들어 짧게 돌아나는 코스. 와, 득점으로 갑니다. 네, 고비 한번 넘었습니다. 야, 정말 잘 풀어냈죠. 네. 자, 안으로 짧게 내려오는 코스를 잘 잡아냈고요. 네, 각도 만들어내는 거는 네. 크게 무리가 없는데 얇은 두께에서 지금 키스 타이밍을 해결을 했죠. 5 쿠션 제님. 자, 세워치기로 갔어요. 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네, 네, 하이런 고득점. 살짝 기대감을 가졌는데 했는데, 네. 아, 아쉽네요. 아, 그래도 5득점 이후에 9득점으로 멍군을 네. 장타력이 오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헌터펀치를 아주 크게 날렸죠. 그렇습니다. 조현박 선수도 여기서 이제 또 받아치는 네. 이닝이 돼야 될 텐데요. 10점 한번 보여줘야죠. 자, 홈브릿지 안으로. 와, 두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조금만 두꺼워도 짧아질 수 있다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두께 미스를 했죠. 그렇죠. 홈브릿지에 아주 예민한 두께를 써야 되는 안으로 돌리기 코스였는데요. 압박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네. 그럼 짧게 내려오죠. 득점. 자, 오늘 여섯 개째 뱅크샷. 마민권 선수 지금 어떤 공이 와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남은 점수 넉죠. 역시 하이원이랑 뭔가 기운이 네. 잘 맞나요. 돌리기 나오죠. 네, 키스 빼는 두께를 정해놓고. 자, 오늘 뭐 옆돌리기는 거의
100%에 가까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치감이 좋으니까 네. 확실히 자기가 원하는 분리각을 딱 만들어내는 느낌이 드네요. 조금만 강해도 플러스 출발일 때는 분리각이 크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터치가 부드럽기 때문에 확실히 옆돌리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 득점. 지금은 하단 당점을 이용했는데 내공이 라운드가 살짝 걸렸죠. 네. 다운샷을 할 겁니다. 밑으로 찍을 겁니다. 그렇죠. 저렇게 다운샷을 할 때는 내공이 라운드가 걸립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입 각을 보여줬고요. 자, 남은 점수 이제 두 점. 안으로 예민한 두께. 좋아 보입니다. 자, 이거 뭐 조현박 선수가 숨쉴 틈을 안 주는군요. 네, 여지 없습니다. 네. 자, 매치 포인트. 한 번이라도 더 기회가 와준다라면 하는 느낌인데요, 조현박 선수. 4세트가 참 허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강하게 돌렸고요. 네. 아, 한 번에 마무리 짓습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마민권 선수는 하이원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우, 야. 공격력이 두 이닝 9점 6점 마무리 짓는 마민권. 세트 3대 2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하이원 그 탑 에버러지에서 1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자, 지난 휴원스 대회에서도 3대 1로 패를 당했던 조현박 선수인데 아, 정말 불운이네요. 다음에 또 마민검 선수를 좀 피할 것 같습니다. 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네. 게 아니고요. 그렇죠. 대진이라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네. 자, 빗겨치기 마무리 활짝 웃는 마민검 선수. 네.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조현박 선수도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두 이닝 만에 마무리. 9점 5점. 깔끔한 2세트였네요. 그러면서 15대 5, 10점 차를 3세트, 4세트, 2세트 연달아 보여준 마민컵 선수 64강 진출을 이끌어냈습니다.